와이드 스커트 펄스 할게요. 허벅지 안쪽 힘에 집중하며 펄스해주세요. 발끝과 무릎이 같은 곳을 보도록 만들고 따라해볼게요. 올라올 때 호흡 짧게 내쉬며 동작 이어가주세요. 좌우 번갈아 가며 사이드 런지 할게요. 엉덩이 뒤로 보내며 사이드 런지 해주세요. 무릎과 발끝은 살짝 열어 한쪽씩 내려가 볼게요.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따라해주세요. 좌우 사이드 킥 차고 스쿼트 할게요. 다리 옆으로 힘있게 차고 무릎 구부리며 스쿼트 내려가 주세요. 다리 찰 때 호흡 내쉴게요. 스쿼트 내려갈 때 엉덩이 뒤로 보내며 따라해 주세요. 스쿼트하고 다리 열며 스쿼트, 제자리 스쿼트하고 올라올게요.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. 다리 보낼 때 뒷사선으로 열며 스쿼트해주세요.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. 누가 엉덩이를 뒤로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면서 힙을 뒤로 밀며 따라해주세요. 허리 꺾이지 않게 주의하며 동작 이어갈게요. 뒤꿈치로 엉덩이 터치하듯이 무릎 접으며 팔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. 무릎 접을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 주세요. 신나게 리듬 타며 바운스 해볼게요. 팔을 크게 움직이며 이어가 볼게요.
무릎 살짝 구부리고 뒤로 탭하며 팔을 열어볼게요. 복부 힘주고 등 힘으로 팔을 연다고 생각하면서 뒤로 보내주세요. 다리도 뒤로 멀리 탭하며 팔과 함께 움직여 볼게요. 다리 뒤로 탭할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 주세요. 한 다리 앞으로 런지, 뒤로 런지 할게요. 한쪽만 반복해 주세요. 상체를 살짝 숙이고 발 보폭을 좁게 만들어 엉덩이에 조금 더 자극을 줘볼게요. 올라올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 주세요.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. 중심 잡기 힘드신 분들은 골반을 잡고 따라할게요. 반대쪽 할게요. 한 다리 앞으로 런지, 뒤로 런지 할게요. 발 보폭을 좁히고 상체를 숙일수록 엉덩이에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. 골반을 잡고 따라하시면 더욱 편하실 거예요.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쉬며 런지 이어갈게요. 무릎 살짝 구부리고 뒤로 탭하며 두 손 접어 올리고 옆으로 탭하며 팔 옆으로 들어주세요. 탭할 때 호흡 짧게 내쉬며 움직여 볼게요. 복부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고 팔 크게 따라해 주세요.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. 무릎 구부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스쿼트하며 바닥 터치해 볼게요. 좌우로 두 번씩 이동하며 스쿼트해 주세요. 이동할 때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 힙 자극 느끼며 움직여 볼게요. 손 닿을 수 있는 만큼 내리며 동작 이어갈게요.
와이드 스쿼트 내려간 상태에서 힘있게 앞으로 펀치해주세요. 펀치할 때 꼭 짧게 내쉬며 따라할게요. 하체는 최대한 고정하고 팔은 힘있게 펀치해주세요. 무릎 들어 반대손으로 무릎 터치해 볼게요.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. 리듬 타며 손으로 무릎 터치해 주세요. 손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. 속도를 조절하며 심박수 높여 볼게요. 사이드 런지 가져오며 스쿼트 두 번 할게요.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. 사이드 런지 하며 옆으로 크게 중심 이동했다가 점차 좁혀오며 스쿼트 두 번 할게요.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.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예뻐지는 라인을 상상하며 조금 더 힘내볼게요. 스쿼트하고 한 다리씩 옆으로 들어볼게요.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. 스쿼트하고 무릎 들어 팔꿈치로 무릎 터치해볼게요. 무릎을 살짝 구부려 다리를 들어주세요.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. 팔꿈치가 안 닿아도 괜찮아요. 닿는 느낌으로 동작 이어가주세요. 앞뒤로 스텝하며 무릎 높이 들어볼게요. 킥 하나 둘 셋 킥 하나 둘 셋 킥 순서 헷갈릴 수 있어요. 천천히 순서 먼저 익히고 속도 높여볼게요. 킥 찰 때 호흡 내쉬며 동작 계속해서 이어가주세요.
와이드 스쿼트 내려간 상태에서 좌우로 밴드 해볼게요. 골반을 고정한 상태에서 손을 허벅지 뒤로 뻗으며 옆으로 내려가 주세요. 상체 내려갈 때 호흡 내쉴게요. 허벅지 안쪽부터 옆구리, 엉덩이 자극까지 느껴보세요.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와 뒤꿈치 들어주세요. 스쿼트 내려갔다가 뒤꿈치 들 때 두 손 뒤로 뻗으며 더욱 위로 올라가 볼게요. 뒤꿈치 들 때 호흡 내셔주세요. 중심 잡기 힘들어요. 복부 단단하게 힘주고 뒤꿈치는 최대한 높게 들어 따라해주세요. 무릎 구부려 옆으로 두 번 이동하고 엉덩이 뒤로 보내며 상체 숙였다가 올라올게요.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. 엉덩이 뒤로 밀며 이동하고 상체 숙일 때 엉덩이를 더 뒤로 보내며 힙 자극 해볼게요. 이동할 때도 계속해서 힙 자극 느끼며 움직여 주세요. 쉬워 보이지만 힙을 계속 자극하고 있어서 힘드실 거예요. 복부 힘 풀리지 않도록 긴장 유지하며 힙 자극 유지해주세요. 뒤꿈치 만들어 가볍게 뛰듯이 움직이며 펀치해주세요. 층간소음 나지 않게 뒤꿈치만 가볍게 들어 움직여볼게요. 숨이 차실 거예요. 속도 조절하며 끝까지 이어가 볼게요. 와이드 스쿼트 한 상태에서 펄스하며 한 발씩 들어주세요. 가슴 앞에서 두 손 모아 와이드 스쿼트 펄스하며 한 발씩 들어볼게요. 심박수가 올라간 상태라 더욱 힘드실 거예요. 마지막 동작이니까 끝까지 힘내볼게요.
수고하셨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.